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요, 여자가 너무너무 살기 힘든 여현민국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돌아온 충전의 시간이라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뭐 이런 얘기 이제 뭐 하기 싫어도 네이트판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런 뭔가 여초 중에서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이트란 말이야. 그리고 여기 항상 이런 글들이 꾸준히 랭킹돼. 그리고 여기에 랭킹되면 박제돼가지고 모든 커뮤니티, 모든 인터넷을 돌아다니거든. 그러니까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 거야. 지금에 와서는 네이트판이 여러분들은 깜짝 놀라겠지만 제일 온건한 편이야, 실제로. 그래서 네이트판보다 이제 또더 이게 회원수도 많고 그런 카페들이 있잖아. 뭐 이제 쭉방이라던가 여시라던가. 야, 여기는 장난 아니야. 얘네들은 나도 무서워서 못 건드려. 그래서 진짜 진성 애들이 그쪽으로 빠져가지고 네이트판이 그나마 이제 나아졌지. 네이트판이라던가 아니면 덕후라던가. 그나마 이제 온건한 여초라고 할수 있는데, 여기서 말한 건 내가 말한 건 그나마다. 그나마. 그나마 온건한데, 여기서도 보면 특징이 뭐냐면, 지금 와서는 근데 진짜 여현민국뿐만이 아니라 대혐오 시대, 그 고기 남자가 했던 말이지. 고기 남자가 대혐오 시대라는 얘기를 했다가, 지금 한번 훅 갔다, 한번 다녀온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엄청 심하지. 그래서 남초든 여초든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 남초 입장에서는 뭔가 여자들이 존나 빡친 짓 하면 그거 들고 오고, 그지? 여초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뭐 이제 남자들이 빡치는 거 그대로 들고 온단 말이야. 그래서 마치 무슨 사건 사고만 터지면 남초는 제발 범인 여자에게 해주세요 이러고, 여초는 제발 범인 새끼 남자에게 해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대혐오 시대에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는 뭐 여현민국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뭐 이제 실체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은 못해. 우리 혐오는 이 땅에 정말로 강하게 실체하고 있거든, 이제.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감정, 그 혐오의 감정은 찐텐 리얼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 대상은 과연 존재하느냐야. 그래서 뭐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안 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 사실. 뭐 예를 들어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는 흔히 그러잖아. 남자들을 뭔가 이제 그런 젠더 권력의 수혜자, 그래서 뭔가 이제 자질을 덜렁거린 걸 태어났으면 그게 권력인 줄 알고,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니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런 남자들이 자신들을 핍박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그게 그렇지 않아. 물론 뭐 이제 뭐 서울시장쯤 되면 그런 걸 이제 쓸 수도 있겠지, 한 번씩. 근데 실제로 우리 일상에서 그런 것들은 흔하지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런 연안 평등이라는 게 필요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세상이 악랄하게 돌아가고 있진 않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뭔가 눈에 쌍심지를 키고 계속 분노할 거리를 찾고 있는 것들이지. 그래서 결국 오늘도 네이트판에 올라왔던 그 베스트 댓글이 아니구나. 베스트 랭킹 글이 뭐였냐면, 아무런 내용도 없고 그냥 캡처 하나 딱 올라왔어. 남성, 경제적 부담, 여성, 그냥 결혼하고 싶지 않아. 이게 하나 올라왔는데, 여자가 너무 살기 힘든 여현민국이라고 이걸로 올라온 거야. 그래서 아마 여자가 그냥 결혼하고 싶지 않아라는 이 얘기가 뉴스에 올라온 것만으로도 이제 뉴스에서 여자를 혐오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뭐 아니나 다를까 뭐 베스트 댓글 반응은 다 똑같지 뭐. 저 그냥에는 너무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뭐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정말 저 그냥이 그냥이 아니라 정말 많아가지고 그냥이다라고 쓴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첫 번째 베스트 댓글이었고요. 두 번째 베스트 댓글은, 결혼을 한다고 하면 남자가 벌어온 돈으로 결혼하는 김치녀가 되고, 결혼 안 한다고 하면 비혼주의 꼴패미가 되고, 반반 결혼하고 애도 낳고 직장도 다니고 하면 직장에 패끼치는 맘충. 이 플로우가 지겨워서 그냥 설명하기를 관둔 거다. 한남들아, 진짜 이유 없이 그냥이라고 생각하냐? 라는 게 베플로 또 올라왔고, 그리고 마지막 댓글은, 적어도 한남과는 결혼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옛날과 지금과 다른 거는, 옛날에는 뭐 사실 뭐 나도 솔직히 여혐이 있잖아. 리얼비 조금 있잖아. 조금 있잖아. 근데 사실 남자들이 이게 욕을 하는 걸 보면 그 대상은 정해져 있었거든. 뭐 항상 뭐 김친녀라던가 뭐 이제 그 대상,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쓰는 욕은 거의 그 대상이 한정돼 있잖아. 딱 예를 들어 운전을 병신같이 해. 그러면 이제 김여사라고 부르잖아, 사실. 그래서 운전을 병신같이 하는 여자라던가 아니면 뭐 이제 김친녀라던가 뭔가 뭐 허영심에 찌들어 있다거나, 아니면 남자들도 허세 뭐 찌들면 뭐 이제
그럼 문신충이라고 하잖아. 뭐 이제 문신돼지충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 그 대상이 항상 정해져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여자들은 항상 이제 욕을 할때 이제 한남이란 단어를 엄청 많이 쓰지. 그지? 한국 남자. 그 자체에 강한 적개심을 돌리지. 따지고 보면 얘네들은 자기 부모님마저도 혐오하는 애들 아니야. 그지? 아버지마저도 혐오하는 애들이다 보니까, 뭐, 모든 남자를 혐오한 건 당연하다고 볼수 있지만, 근데 이렇게 한남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지금 보니까 여자, 남자들도 이제 한녀라고 욕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 유튜브 채널 봐도 챈들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맨날, 이제, 내가 봤을 때 이쯤 되면 컨셉인 것 같아. 한국 여자가 하는 말 절반은 구라다 항상 끝나는, 기승전 구라로 끝나는 그런 강한 혐오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남자들도 많이 보이는데, 근데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 있잖아. 실체하지 않는 것들을 분노하지 말라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여자들이 언론, 미디어, 정치인들은 전부 다 여자들의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잖아. 여자들이 결혼을 안 하는 거는 그냥이 아니라 그냥 남자가 돈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나왔잖아. 남자가 결혼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가 남자가 내가 돈이 없어서였는데 여자는 이렇게 말했잖아. 네가 돈이 없어서 이 개새끼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 상대 남성의 조건. 근데 이 요구하는 상대 남성의 조건이라는 게 평범한 수준이 아니잖아. 굉장히 높은 허들이잖아. 우린 그걸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뉴스에서도 그대로 보내기가 힘들었던 거야. 그래서 공중파에서 이 얘기를 적나라하게 정확하게 말했던 사람 내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딱한 명이야. 전원책 아저씨 딱한 명이란 말이야. 그래서 솔직히 요새 여자들 결혼 왜 못해요? 이러죠, 이제. 저 정말 많은 걸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유일한 사람인데,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팩폭을 안 해줘서 그런가? 정작, 저런 뭔가 미디어 같은 거는 지금 이게 카바를 쳐주고 있는 거거든, 카바. 그래서 지금 보면 공영방송이나 미디어가 얼마나 악랄한지 알수 있잖아. 그, 안산 사건만 보더라도 아무도 안산에 쇼컷 가지고 뺨이라고 공격을 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 이야기의 시발점은 단순한 인도네시아 사람이 그냥 번역기로 물어본 거였는데, 이게 한국 남자가 가해자가 돼가지고 공중파에 나오고 있어. 실제로 그런 뭔가 사이트 하나에 올라왔던 병신 같은 글 하나에 추천 반대도 다 잘라내고, 반대가 훨씬 많았거든. 다 욕하고 있는데 그것도 잘라놓고 그런 것들이 한국 남자의 일반적인 뷰인 것처럼 이게 방송을 했던 게 지금 현재 공영방송 뭐 KBS, SBS의 수준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게 전 세계로 확장되는 걸 봤잖아. 이걸 보면서 난 느낀 게, 야, 어떻게 그런 지금 와서 보면, 한 번씩 보면 이런 뭔가 공영방송이라는 게 하급질하신 뻑까보다도 못하구나라는 걸 내가 많이 느껴, 실제로. 그래서 뭐이 땅에 뭐 저널리즘이라든가 이런 거나 이런 개수를 좀 이제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 것들이 있어서 따지고 보면 이제 뭐 여자들 커버 쳐주려고 이제 방송에선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근데 그 가지고 또 여자는 또 여현민국이야 여현민국 이러면서 엄청나게 욕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그러니까 좀 그런 거야. 아까 말했던 그런 여러 여자들이 분노는 찐텐 리얼인데 그 대상 뭐 엄청난 가부장제의 핍박이라던가 그런 뭔가 이제 남녀 불평등이라던가 젠더 권력이라던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던가 이런 거 사실 없거든. 오죽하면 정치인들도 여자 편이잖아. 그래서 지금 와서는 여자의 말 한마디에 구속까지 된단 말이야.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여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울고 먹었던 게 뭐야? 여자 63% 임금 가지고 울고 먹었잖아. 이제 와서 그게 안 먹. 먹히나 싶은가 이제 와서 그 드립을 안 치는 건데 이63% 임금 드립을 2년 전 1년 전만 해도 그 박주민 의원이었나 그걸 그대로 쓰고 있더라고. 그래서 야, 저 이걸 아직도 쓰고 있나. 여자들은 정말 그 얘기 들었고 분노하고 있어. 성평등 110일인가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많이 울고 먹었던 것들인데 실제로 그런 거짓들에 놀아나고 거짓들에 분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것들이죠. 그래서 뭐 이제 와서는 사실 뭐 나중에 뭐 그렇게 살아봤자 후회할 거다. 사랑이나 해라라고 얘기해봤자 이게 뭐 씨알도 안 먹힐 거라고 나도 아니까 그래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도 좀 이게 이런 것들을 다 냉정하게 봤으면 좋겠어. 실제로 뭐 지금 와서 여자들도 이제 뭐 선동을 할때 그게 선동인 거 알면서도 불을 이렇게 부추기는 거지. 기름도 끊고 근데 끼얹고 근데 이런 아주 단순한 사실관계마저도 확인 안 하고 그냥 감정만 분노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 실제로 항상 병이란 건 그런 식으로 확장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확장이 되다 보니까 그런 뭔가 결국엔 실체하지 않는 것들의 분노
분노하고 결국엔 그렇게 괴물이 돼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그런 게 되게 많은데, 근데 이런 것들이 지나고 나서는 결국엔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것들이야. 여러분만 손해고 여러분 인생만 망가지고 피폐하게 된다는 것들이지. 그래서 나는 이제 하루빨리 그런 게 올라왔으면 좋겠어. 이제 슬슬 뭔가 인생에 대해서 이제 후회하고, 아 씨발 이건 아닌데, 그래서 지난 세월을 혐오에 이제 탕진했던 자신의 인생을 반성하고 눈물 흘리는 글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여자들도 아 씨발 이래선 진짜 좆되겠다 싶은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그때 이제 나 항상 이 전쟁이 끝난다고 하잖아. 근데 아 씨발 이게 끝날 것 같으면서도 안 끝나. 조짐이 안 보여. 안 보여 씨발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근데 진짜 뭔가 되게 많이 답답해. 이게 사람이라는 게 결국엔 자기가 보는 것들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가장 그나마 이제 온건해진 덕후나 네이트판을 볼 때마다 그래도 끊임없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분노를 하게 되는, 분노할 것들을 찾아내는, 그런 걸 기어이 만들어내는 이런 뭔가 글이나, 그리고 거기에 분노하게 그 분노에 동조하는 여자들을 보게 되면 뭔가 깝깝한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